제가 후배들 울리는 놈으로 알려져 네. 있어가지고. 송재 선배 많이 울리죠. 많이 울나요. 배성재 예체. 배성재가 선재 울렸나요? 물어보시면 있는데. 김선재 아나운서도 울었어요. 아 진짜요? 네네. 왜요? 그때는 사실 큰 압박은 안 하고 네. 적당히 했는데 금방 리액션이 좋은 친구라. 송재 선배 많이 울리죠. 많이 울나요. 넘어갑시다. 네. 해명 좀 해주세요. 저 진짜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어디서 네. 울었죠 제가? 어떤 파트에서? 전혀 그 제가 올리려는 타이밍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제 합숙이 2박 3일이나 됐으니까 지원자들끼리 서로 마지막 멘트 한 말씩 해라 한 말씀씩 하시라 이랬는데 갑자기 본인이 취해가지고 아 네 제가 좀 취했습니다 와르르 울어가지고 네. 아 이거 올해는 내가 울린 적이 없는데 네. 왜 저러지? 이런 그 약간 긴장이 풀려서 마지막에 아 내가 이 힘든 시간을 버텨왔다니 이런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울었던 것 같네요. 집선제라고 하신 분이니까 네, 닭뼈로 때렸냐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네. 제가 압박 면접 한 적 없죠? 없죠, 없죠. 그렇죠? 네. 아주 친절하게 대해줬죠? 네, 너무 친절했고 네. 네. 작년 기수랑은 전혀 달랐습니다. 제가 그때. 어땠어요? 그때는 압박 면접이 좀 있었고 여기서는 제가 압박을 하지 않았어요. 네, 저 혼자 울었습니다. 네네. 이제 해명이 돼서 아주 편하네요. 네. 제가 후배들 울리는 놈으로 알려져 있어가지고 찻집 클라스가 그 합숙 면접 때 네. 울었던 거는 제가 울린 건 아니잖아요. 네. 압박 면접을 거치면서 눈물이 네. 막판에 흘렀는데 배성재 아나운서가 네. 그러니까 제가 울렸네요. 네. 네. 압박 면접이 좀 심했죠. 아니 그때 그 면접 관한들 중에서 네가 칼을 잡아라. 제가 들어온 사람들을 압박하기로 했습니다. 탁탁 꽂히는 말들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근데 정말 웃긴 거는 그때 작년 아나운서는 제가 압박을 하려고 네. 아예 작정을 하고 막 하다가 이제 결국 눈물을 흘렸지만 조정식 아나운서는 전혀 압박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그 친구가 눈물을 흘려서 아 진짜 네. 웃긴 게 뭐야 얘 이제 이러고. 다 끝나고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계단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주저앉아서 화장실 앞에 있고 화장실 앞에 계단에서 네. 뭐야 오빠 울지 마. 이상하게 SBS는 울면 뽑힌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아, 근데 조정식 아나운서 온 건 진짜 웃기지 않아요? 저도 너무 황당해서 얘가 왜 울지? 그래서 삶이 압박이라고 상즙범